세트 한번 보세요. 아, 네. 네, 요즘에 심상치 않죠? 요즘 날씨가 또 가을 아닙니까? 네. 네. 가을 감성 폭발하는 이 시기에 저희가 오늘 가을맞이 주간아 시네마를 오픈했습니다. 네, 주간아 시네마 타이틀에 걸맞게 저기 배우 의자까지 있습니다. 오늘 주간아 시네마 출연자가 7명인 게 이미 이렇게 스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름까지 다 스포했네. 그러니까 이름. 아니, 이름을 얘기하면 어떡해. 뭘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일단 저희가 사실 이분들 때문에 네. 오늘 주간화 시네마를 오픈하게 된 그렇죠. 거고요. 이분들의 시나리오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뉴퀴즈 시리즈 비긴의 블링블링 그리고 벌떼를 시작으로 우리 또 리턴의 사랑을 했다. 컨티뉴에 죽게 했다. 네. 요 스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뉴퀴즈 파이널로 그 시리즈의 결말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주간화가 숟가락 살짝 얹어보고자 주간화 시네마를 오픈해봤죠. 네, 이분들 더 기다리면 안 돼요.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예, 초등학생부터 글로벌 팬들까지 모두가 떼창할 수 있는 띵곡을 만든 바로 YG 간판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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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아 진짜 땡큐다. 예. 아니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일단은 우리 아이콘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get ready, showtime.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이콘입니다. 네. 자 한 분씩 인사를 또 들어봐야겠죠. 우리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우리 또 아이콘이 사실 네. 소통력으로는 굉장히 이미 뭐 끝났죠. 아이콘의 명성은 있지만. 누나 팬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할 수 있는 아~ 연안한 버전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예. 팬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예. 아, 연안함 인사는 어떤 걸까요? 약간 누님들의 그 따로 있나? 안 끼는 심장을 뛰게 네. 해줘야죠. 아~ 예, 폼투 그렇죠.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동혁님. 아, 동혁이부터는 안 돼요. 왜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 제일 잘해? 아, 그래? 아, 잠깐만. 아, 윤형. 부담돼요, 여기. 이렇게 마무리. 아, 부담돼요? 부담돼요? 저기부터 오면 형 더 부담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 어차피 여기 지금. 맞아요. 네. 누나. 아직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부담 가게 대박부터 먼저 쳐야죠. 아, 네. 아 큰일 났다. 동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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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끝났어. 네, 끝났다. 아, 웃음부터 이 웃음에서 끝났네. 자, 2번 카메라 부탁드릴게요. 2번 카메라. 안녕, 누나. 누나의 사랑둥이 동혁이에요. 스리숏을 준비했습니다. 요 정도 이길 수 있게 멤버들을 위해서. 네. 스리숏을 했구나. 아, 제가 또 누나를 좋아하거든요. 웬만하면 안 보여주시는데. 네. 자 이제 네, 비아이가 이런 걸 잘 못해요. 네. 무뚝뚝해 약간. 그렇죠. 예. 자 설레게 해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누나 이제 너라고 부를게. 야. 나 한빈이 하루만 이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나 진짜 분명히 갔거든요. 윈집술이 탁. 다리를 떨리더라고. 떨렸어요. 이제 너라고 부를게. 야. 이런 건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 못해. 진짜 못하는 거예요. 네. 어. 지금 다 웃는 분위기인데 윤형부터 얼굴이 다 흑빛이에요. 부담이 되네. 아. 자 윤형 가요. 남자다운 연하남. 아, 네. 아, 한 남자. 누나 안녕? 뽀뽀하고 싶은 연하남. 뭐라고? 뽀뽀하고 싶은 연하남. 뭐라고요? 누나 안녕? 뽀뽀하고 뽀뽀를 부르는 연하남. 입술이 이쁜 윤형이야. 아, 기는 많이 했지? 많이 했다. 와, 이거 진짜 힘들다. 고통을 같이 함께 안 하네요. 아, 예, 귀를 막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것 같아. 준비하셔야 돼요. 네. 아, 네. 자, 이제. 진엔이. 네. 진엔. 진엔. 시간 초과. 감정 잡는 시간 주제를. 감정이. 아, 밀당하는 거 아니야? 밀당이에요? 밀당 아니야? 감정이 필요하죠. 시간 많이 안 줘요. 예, 보안. 자. 자, 됐어요? 어? 누나. 여기구나. 어?
누나 안녕? 아니 기다렸지? 아니 기다렸지? 아, 굉장히 유망하네. 아, 근데 목소리가. 목소리 장난 아니에요. 아, 이게 실수만 안 했으면.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한번 합시다. 누나, 나왔어. 지난이. 많이 기다렸지? 사랑해. 아니, 80년대 영화 아니, 깜짝 놀랐어. 아, 귀가 너무 빨개지네. 아, 정말.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 같아. 그런가 보다. 그래, 80년대 방화톤. 아, 야, 자, 찬우 갑니다. 찬우. 뭡니까 이제? 아, 맞네요, 맞네. 네. 내가 좀 늦었네. 미안해 누나. 지겹다. 누나의 사랑 중이 찬우. 아, 막내답게. 아, 사랑둥이 찬우요. 아, 준의 인중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준혜는 이제 본인 차례 오기까지 계속 뭐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 어렵네요. 지금 계속 리딩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준혜. 1번 보면 돼요. 네. 네. 전 좀 박력 있는 남자로. 어, 아, 박력 있는 나, 연하남. 상남자. 상남자. 네. 누나들 안녕? 준혜예요. 혹시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 아, 설마. 어디서 나는 거지? 글쎄. 어디서 나는 거지? 내 심장이 타고 있잖아. 내 심장이 타고 있잖아. 야, 아, 침으로 껐네. 침으로 껐어. 침으로 껐어. 상민이 형 지린 것 좀 보세요. 지렸어요. 네. 상민이 형 지린 것 좀 보세요. 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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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색깔이 이런 거지. 지렸어. 지렸어. 지금 겨드랑이 쪽과 다른 쪽은 얘기 안 할게요. 상민이 뒤로 한번 들어보세요. 뒤로 한번 들어보세요. 지렸어. 아, 공유 씨 밖에 듣고. 아, 제가 좀 스위트한 남자. 굉장히 스위트했어요. 하필이면. 자, 마무리! 자, 바비. 바비! 바비. 여러분의 기운들이 집어넣어 왔어요! 플링! 아, 영준아! 여러분의 기운들이 집어넣어 왔어요! 플링! 마지막 플링은 뭔가요? 네? 플링을 하려다가 입고 플링이다.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다들 자주 보나 봐요, 이런 모습을. 저희, 아. 네, 요즘 들어서 좀 네. 자주 보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한두 명은 막 오, 이럴 줄 알았는데 다들 이러고 계속 네. 서로 그 또 남자들끼리니까 어 귀여워 이거 하기에도 좀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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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서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서로 예판이 없어. 네. 오로지 분량 챙기기. 속으로 빨리 하고 가자. 데뷔일에 네. 진짜 네. 제일 바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지 않나 서로. 아, 너무 네. 지나치게 서로 많이 보네. 왜냐면 네. 2018년에 거의 컴백을 했어요. 네. 세 번이나 컴백을 했어요. 1년에. 아, 네. 약간 그러면 여유가 없지 않아요? 아마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보지 않을까요? 그쵸. 네, 네, 네. 좀 지겨워요. 네? 지겨워요. 아, 저게 오프닝에서 이렇게 삐걱거리면 어떡해요? 아, 좀 지겨워요. 자, 오늘 아이콘 온다고 해서 저희가 주간화 시네마를 오픈했습니다. 네. 이게 보이세요? 야, 감독 의자, 배우 네. 의자인가? 이게 배우 의자, 배우 네. 의자. 자, 오늘 주간화 시네마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아이콘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예정인데요. 네. 액션 활극부터 청춘물 19급, 정글까지 19급이요? 19급. 19급. 오, 그래요? 네. 역시 귀가 번뜩이죠. 우리 스케줄 보길 잘했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양한 장르로 준비했으니까 다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아이콘의 시나리오가 주연은 무조건 아이콘이고요. 네. 감독님이 바로 아이콘의 든든한 지원군 아이코닉 여러분들입니다. 네. 드렉터야. 저희가 사전에 아이돌 챔프를 통해서 아이코닉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약 아이콘의 시나리오 감독이라면 이라는 내용으로 시나리오 공모를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 아이콘 여러분들은 각 장르별로 아이콘이 감독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나리오 주문서를 완벽히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우리 제작진한테 들어봤는데 아이코닉의 그 여러분들이 정말 기발한 시나리오들을 엄청... 많이 네. 보내주셨대요. 네. 19금대요? 19금대요? 거기에 관심이 많네. 그 부분에서 제가 기발하다 그런 거예요. 아, 19금이면 다 남자한테 그게 가능합니까? 다 남자한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 아이고야. 네. 아이고야. 그래서 정말 기발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라로 가나요? 네? 네? 전라로 가나요? 마음껏 하시면 돼요. 주연은 여러분들이고 네, 감독님들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말 나온 김에 깐깐한 아이코닉 감독님들의 첫 번째 시나리오 받아볼까요?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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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아이돌에서 아이콘의 팬송이 줄게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 주간의 아이콘의 팬송. 네. 줄게는 줄게. 어떤 곡이죠? 줄게는 이제 비아이가 작사 작곡을 맡았고요. 아, 비아이 본인이. 네, 본인이 본인을. 남처럼. 네, 작사 작곡을 맡았고 이제 2017년 5월 달에 만든 노래인데 굉장히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했을 때 이제 좀 기다려 주시는 팬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좀 없다. 그냥 잘해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줄게라는 맞아요. 재밌고. 그러면 이게 또 첫 번째 주문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줄게. 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방송 최초. 고마워요. 아이콘의 팬송. 줄게. 음악 주세요. 곁에 있어줄게. 지친 하루를 버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그대 생각나면 저 말을 걸어 말을 해. 우리 좋은 날 가져다 줄게. 와. 좋다.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노래인가? 그렇죠. 제일 기다리고 있죠. 같이 부르니까 합창으로. 그리고 팬송 나올 때 팬들이 이벤트 해주잖아요. 아, 어떤 곡? 어떤 곡? 걸그룹이야. 어떤 곡 기억나요? 걸그룹이. 최근에.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네. 8월 18일에 네. 한국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때 비아이가 또 오랜만에 울었어요. 눈물 나죠. 제가 울었어요. 저만 울었구나. 윤영 형이랑 저만 울었어요. 아, 아니요, 동혁이도 울었어요. 네, 동혁이 몰래 울었어. 아, 눈물이 다 있어. 아. 아이콘이 아까 등장할 때 네. 살짝 들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신곡인 거죠? 맞습니다. 네, 신곡입니다. 이별길. 네, 이별길. 어떤 노래입니까? 네. 이게 사실 2015년도에 작업한 노래, 데뷔 전에 작업한 노래인데 데뷔 전.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꽃길이라는 그 단어를 처음 봤었어요. 그게 너무 예쁜 단어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의 반대말이 뭘까 그래서 이별길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이제 그걸로 좀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혼자서 돌아가는 그 길을 이별길이라. 그리고 이 노래가 되게 네. 띵곡이라는 이유가 네. 한빈이 형이 처음에 곡을 회장님께 보고를 올릴 때 네. 이별길이랑 사랑했다 같이 올렸는데 네. 회장님이 이 노래 더 좋아하셔서 사랑했다로 오히려 까셨어요. 아 진짜? 사랑했다 못 나올 뻔했었어요. 두 개가 경쟁 노래였어요. 그걸 지금 3년 만에 꺼냈네요. 아 맞습니다. 네, 그 찬우가 최초로 곡에서 두 번 나와요. 아 그쵸. 좀 이례적이에요. 타이틀곡에서 네. 두 번씩 나오는 아니, 아니 왜 찬우한테 많이 안 맞게 아니 보통 이제 멤버 수가 네.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딱 덩어리 한 파트씩 이렇게 딱 갖는 편인데 그렇지. 찬우가 이제 인트로를 시작이 찬우예요. 오~ 이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원래는 원래 처음에는 제가 한 번만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편곡되다 보니까 두 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 노래 찬우 거네. 그래. 찬우 거예요 진짜. 찬우 거네. 본격적으로 주간화 시네마 아이콘 시나리오를 개봉해볼까 하는데 바로 첫 번째 장르는 몸을 좀 많이 좀 써야 되는 그런 장르입니다. 바로 신 넘버원 액션 파이트입니다. 코너로 자리를 잡았죠. 바로 룰커 댄스. 저희가 지금 아이콘과 하는 녹화가 컴백 2주 전에 하는 겁니다. 네, 이미 뭐 방송이 될 때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별길을 사랑해주고 계시겠지만 이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음악 그 저속 네 고속과 고속을 고속. 높낮이를 잘 하셔야 되고 그 표정, 네. 표정이랑 이런 게 저희가 또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오. 아, 그 느리게 하면 느리게 그렇죠. 느리게 가야죠. 네, 느리게. 네. 빠르게 하면 빠르게. 빨라지면서 느리게 가야죠. 어쩔 수 없이 표정이 따라가게 돼요. 얼굴이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중이 늘어날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의 이별길 롤코 댄스 한번 바로 가네. 네, 뭐 성공 상품 같은 거 있나요? 아, 그럼 상품이요. 상품. 사람들 정말 뭐 필요해요? 아, 상품 뭔데요? 아까 뭐 필요해요? 저희요? 리미트 필요한 거 얘기하면 줄 수 있어요? 집, 뭐 가전제품 막 이런 거 빼고 네. 휴식이요. 휴식. 이런 거 빼고 네. 휴식이요.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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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휴식은 어떻게 휴식 주죠? 휴지. 휴식은 어떻게 휴지? 휴식 유지. 휴지 콜. 아니. 아, 콜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오늘 선물이 많이 준비돼 있어요. 리미티드 이벤트 그러니까 따로 준비해 놨어요. 요것을 잘해 두시면 네. 거기에 얹어갈 수가 있으니까. 오호. 아니 주현 우리가 성공을 해야 돼. 성공해야 돼요. 로고 댄스 한 번 해볼게요. 아 이걸 근데 제가 지금 매의 눈인 거 알고 있죠. 네. 절대 성공 못할 것 같지만 절대 실패한 저희 이런 거 다 틀렸거든요.
우리가 쥐가다 늪이 있는 것 같아. 여기만 오면 안무를 그렇게 틀려요. 아니 근데 한 번 맞을 일이 없어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틀렸을 때 그걸 자기 것처럼 연기하면 돼. 우리 눈을 속이면 돼. 우리 속이면 돼. 우리 몰래 속이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우리 처음 하는 거야. 그래. 처음 보시는 거야. 우린 처음 보죠. 아 우린 처음 보는 거야. 단 니들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럼 끝이지. 끝이야. 네. 자 그럼 아이콘 200개 롤컷 댄스 음악. 주세요! Goodbye, goodbye, 이별을 알았다면 그토록 사랑하지 말 걸 그랬나봐요. Check it out, y'all. 덤덤해져가는 서로의 감정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조차도 이제 무덤덤한 우리. 이 사랑은 떠나 구정밖에 남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 하고 뜨뜸이 시원해졌지. 마지막 집착이 돼요. 마지막 집착이 돼요. 버리고 지나간 기억 속에서 산다는 건 그 얼마나 무기력한 외로움일까. 그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진다는 건 또 어떤 순간보다 잔인한 아픔인가. 죽도록 사랑했고 밤끝내 난 죽지 않았네.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내가 주면 한숨이 돼. 누구나 하는 이별은 네 꼴이 슬픈 말아. 난 또 그대 닮은 듯 아닌 사람 찾아갈게. 그치 여기 사랑하지 말 걸 그랬나봐요. Goodbye, goodbye. 어차피 떠난다면 어떤 미련도 남지 않게 보란듯이 살아. 자, 누구 눈동자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두 분께서 네. 본인이 틀린 걸 본인이 한번 하셨고. 자, 다 눈 감아. 자, 눈 감아. 나.
나 다 왔는데. 만두 쌈을 두 번 주더라고요. 밥이 말고도 있어요? 밥이 말고도 있어요. 있었죠. 네. 있었어요. 다 세요, 빨리. 왜 끝났는데? 아, 다 했는데. 저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한번 씩 웃다가 들어주니까 안 틀린 척. 나봐요. 나봐요. 와, 매 눈이시네요. 진짜 매 눈입니다. 어떻게 봤냐? 아, 저는 이거 계속 보잖아요. 한 세 번 틀렸어요. 세 번 틀려가지고. 맞다. 우린 주관하지 보고 언제 해보나? 자, 그래서 아이콘 또 주관하에서 또 준비가 됐습니다. 예. 다음 액션 활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콘 랜덤 플레이 댄스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 재밌어 죽겠다. 사랑해요. 예스! 아이콘의 랜덤 플레이 댄스를 듣고 싶어요. 사랑해요. 하는데 그런 거 네. 우리의 틀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짓궂어 정말. 아, 되게 옛날 오빠 같다. 짓궂어 네, 정말. 우리 아이콘이 감독님들께서 정말 고난이도 네. 미션을 주셨습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 일단은 뭐 거뜬하게 그럼요.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가 랜덤 플레이 댄스를 네.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요? 네. 근데 또 최근에 공연도 많이 했고 콘서트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드디어 선물이 나옵니다. 우와. 드디어 선물이 나옵니다. 우와. 만약에 랜덤 플레이 댄스 성공할 시 주간 아이돌 공식 네. 러버 청소기 제이미 와우. 제이미 커널 헤이 제이미 제이미라는 친구예요. 네. 저거는 근데 멤버들 중에서 좋아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 아, 윤영이요. 네. 네. 진짜요? 러버 청소기 지금 두 대 있죠? 두 대 다 드려요? 저희가 집이 두 채예요. 두 채니까. 그러니까 한 채 한 채씩. 와. 오케이. 자, 이번 기회를 제가 세 번 드립니다. 단 세 번이요? 세 번이면은 이제는 한 번은 성공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세 번. 뭘 나올지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뭐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제일 잘 된 사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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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 대열 한번 서보세요. 아니, 아니, 진짜 묻혀있지 말고 좀 퍼져있자. 그래, 자리 바꾸기가 편해. 퍼져있어. 자리 바꾸기가 편해, 그래요. 그게 작전이야. 자리 바꾸는 것부터 생각해, 자리부터. 바꿀 자리부터 생각하고, 자. 그냥 묻혀있다 펴주면 날 텐데. 보지마. 자, 흐름에 맞게 음악을 느끼라고. 자, 음악 느껴. 랜덤 플레이 댄스. 음악! 주세요! 죽겠다.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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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흔적이 남아 날 괴롭힌다. 죽겠다. 남대하듯이 돌아섰는데. 왜 나는 괴로울까? 속여 난 그라서 헤어짐에 대해 근데 널 닮았어 끊어버린다는 게 쉽지가 내 미련하게도 미련이 남아 후에 비슷한 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너와 달리 난 반쯤 죽어있네 Hey girl, 잠시만 좀 모르게 그까시란 말투는 어디서부터 배웠지 You working, say word like a boss Want the woman, 현실판은 너의 모습 느낌적인 느낌 또 뭔가 웬만한 말을 하지 마. 웬만한 말을 하지 마. 랜덤 플레이 댄스 두 번째 기회입니다. 눈 달라? 눈 빨리 굴려라. 눈 빨리 굴려라. 첫 소절 잘 들어야 된다. 앞에만 봐. 자, 음악 주세요. Hey girl, 잠시만 좀 모르게 그 가시라 말투는 어디서도 즐겨 이건 즐겨 즐겁게 오케이 무슨 시간차예요? 왜 시간차 아 윤영이 혼자서 다 이쪽으로 가.
윤영이만 맞을 거라서 얘들아 시간차야 시간차. 자 우리 윤영이가 한번 직접 본인이 어필할 수 있게 들어보죠. 자 눈 감으세요. 나머지 멤버들 눈 감으세요. 자 동혁 눈 감으세요. 아 씨 이거 잘 봐.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네네. 만약에 틀렸다 손바닥을 펴주시고요. 네. 정말 나는 안 틀렸다 손 등을 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자 아이콘.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자, 너는 그냥 콘서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멋대로 얘기하지, 뭐 하지, 뭐처럼. 야, 너무 멀었다, 야. 너무 멀었어. 절로 가야 되는데. 이 형 혼자 우리 이렇게 가는데 여기로 가고 있어. 시간차. 아니, 하다가 바꿨지, 이렇게. 사랑이다, 이. 학교에서 거짓말 좀 해. 콘서트 한 명 봐. 사랑을 했다. 100번은 더 했겠다, 우리가 문제 안 했어. 100번은 더 했겠어. 할 수 있지? 101번째 틀리네요. 모든 1절, 2절 맞춰줄게. 느긋하게 가서 느긋하게 안무 멋있게. 아이콘 랜덤 플레이 댄스. 자, 랜덤 플레이 댄스. 마지막 도전 음악 주세요. Go, go. Hey girl, 잠시 말 좀 모를게. 우리 작가 아이코닉이다. You're working, working, spit words like a boss. You're the one make us, you're trying to love it, you're so strong. I'm making, working, working, working. 사이, 사이, 2절! 느낌! 아니, 손금이 좋네. 손금이 돈 많이 벌 상이네. M자가 두 개여요. 명이 길고요. 잠깐만, 왜? 난 몰라서. 많이 봤어. 누나, 누나. 자, 다 눈 감아요. 다 눈 감아요. 할 말 있어요. 할 말 뭐? 할 말 있어요. 누나, 2018년도 8월 18일이랑 콘서트 오셨어요? 아니, 못 갔어. 못 오셨죠. 아, 이렇게 했어요. 아, 그게 뭔 말이야? 아, 거기서 세이프가 이렇게 돼 있어. 콘서트 버전이에요. 콘서트 버전을 했구나. 세이프가 돼 있어요. 콘서트 버전 치고는 틀린 분들이 있어요. 아, 누가 들었어? 누가 들었어? 자, 진환이. 안 됐어. 아, 왜 이렇게 입을 쪼물쪼물해? 아, 왜 이렇게 봐봐. 아니, 이상 친구들이 다 낫잖아. 그러면 마지막 기회 하나 더. 한 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한 번,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엔 조금 애매했어요. 애매했지.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기 뭐하니까 그냥 한 번 더. 어, 그렇죠, 그렇죠. 실패했다니까요. 시간이 독사라서 우리가. 먹어드릴 수가 없네요. 네. 마지막 도전입니다. 아. 자, 성공하자. 한 번도 성공해보자. 여기 자리를 바로 만들 수 있게 뒤로 와가지고. 네, 여기야, 나 원래 여기. 아니, 어떻게 되게 주간 한번 하면 우리가 춤을 못 춰. 처음 춰, 우리? 주간 한번 고증 있는 것 같아. 아, 주간 한번. 주홍이에요? 저 혼미에요. 혼미에요.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 아니, 근데! 너무 힘들면 국수사 알려드릴게. 진짜 여기 병원에 들어가시고.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국수사 알려드릴게. 여기 안 보여. 어떻게, 바로 가죠. 아, 그러면 바로 손으로 안무 모두 틀어줄까? 형 있어요. 너부터 틀어주세요. 아, 진짜 많이 스킬 쓰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진짜 랜덤 플레이 댄스로. 마지막입니다. 자, 합시다. 음악 주세요! 깜깜한 밤도 혼자 내게 아닌데 나의 세상 마이게이드가 너의 존재 달래야 돼 없는 사이 때문에 무너졌네 죽을까 보면 차지 못 달래야 돼 없는 사이 때문에 무너졌네 죽을까 보면 차지 못 웃어 죽게 몰랐던 거야 헤어짐에 그 무게를 이기적인 거야 와 좋아 잘 가고 있어 하나 우리
나는 봤어요. 봤는데 네. 사실 래퍼로서 네. 아, 이거는 넘어가 주자. 아, 선수네 선수. 네. 아, 콘서트 버전 팬분들과 함께 뛰어노는. 누나 카메라 보세요. 이렇게 왔다니까. 그러니까 누나를 저희 팬분들 생각하고 교감한 거였어요. 아 정말요? 네. 이런 스킬 처음이었다. 와 이런 스킬. 아, 신영의 시야를 가리는 스킬을 아, 인정해야죠. 아 아이콘 성공했습니다. 자 제이미 제이슨. 다행이다. 와 드디어 성공했다. 아. 괜찮아요. 네. 네, 제이미와 제이슨. 제이슨이 밀어주면 제이미가 높고 또 밀고. 빨아들이네. 자, 그럼 우리가 잠시 에너지 충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충전합시다. 잠깐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오. 자, 액션 활극을 무사히 마친 우리 아이콘과 지금부터 주간화 시네마 아이콘 시나리오 넘버 2. 셀프 고서 너를 보여주자. 자, 저희가 사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셀프 보고서를 부탁드렸죠. 네. 네. 멤버별로 브로맨스, 뭐 학원 청춤을 그리고 청불. 장르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청불에서 일단 다들 이렇게 귀가 쫑긋하죠. 네. 호기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청불은 가장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브로맨스 시나리오부터 살펴볼까요? 근데 요즘 그 영화나 드라마 중에 흥행 요소 중에 하나죠. 예. 브로맨스 아니면 이제 워맨스. 여기 있는데 우리 아이콘의 진한 우정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아이콘 브로맨스 씬의 주인공 바로 바비와 비아입니다. 네. 오. 사실 인정을 합니까 두 분이 브로맨스? 아니 뭐 저희 아이콘끼리 다 사이가 좋아가지고 누구랑 누구랑 해도 그냥 다 브로맨스가 되긴 하는데. 네.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악필. 악필이 있네요. 악필이 아, 랩. 둘 다 랩을 하고 있군요. 있군요. 그렇군요. 일단 네. 바비 플러스 비아이에서 바비아이라고 불리는 팬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브로맨스 사이입니다. 일단은 시나리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브로맨스 씬의 첫 번째 주인공 명언 제조기 리더 비아이 보고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자, 이거 뭐 어떻게 왼손으로 썼어요? 그런데 진짜 네. 죄송한데 오른손으로 진짜 열심히 쓰니까 그러니까 고속 방지턴에서 쓴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밑에 뭐 대고 열심히 썼어요. 아, 뭐 대고 열심히 썼어. 이런 얘기 있어요. 천재는 아필이다. 네. 이런 그래, 게 있듯이 비아이 천재죠. 일단은 아, 수식어 한번 볼까요? 바람이 되어라. 왜? 바람이 되어라? 명언 제조기예요. 아, 바람이 되어라. 네. 혹시 본인도 지금 못 읽어. 바람이 되어라. 네, 바람이 되어라. 자기가 쓴 건데. 저 앞에, 저 앞에. 네, 바람이 되어라. 바람이 되어라. 아니, 저는 이제 다음 생에 꼭 바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 네, 네. 자유롭잖아요. 어디가 한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고 싶은 곳에 흘러가면서. 제가 최근에 느낀 거 이제 너무 단단한 부러지기 때문에 바람처럼 이렇게 좀 흘러가서 뭐 온 세상을 느끼고 싶은. 아 그리고 또 동심도 있어요. 동심. 네.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동심이 없으면 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내면 안에 있는 가장 강한 뮤즈는 어린아이다. 인간 어른의 속에 있는 어린아이 그게 가장 강한 뮤즈거든요. 아니 근데 다른 멤버들 비아이가 명언 얘기할 때마다 다 딴짓해. 아 왜냐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아 그래요? 매번 해요? 얘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해요. 좀 이래요 하니까 얘? 아니 그리고 뇌맵을 보면요. 네. 내집 마련.
그래도 사랑을 했다가 또 대박이 멀지 않았죠? 네, 멀지 않았지 않아요? 아니, 자, 어떤 집이 충분하지 않아요? 네. 일단 그 뭐가 많더라고. 집을 마련하려면 이제 땅이 있어야 되고, 다 땅이. 동네 어느 쪽으로 살고 싶어요? 어느 쪽? 제가 지금 땅을 받은 곳이 그 김포 쪽인데, 네. 김포의 강화 조금 가기 전에 김포인데. 아니 근데 그 거기 그렇게 아직 많이 오르지 비싸진 않잖아요. 비싸지 않아서 샀어요. 아 샀어요? 샀어요? 네. 와, 큰일 났다. 아, 여러분은 지금 1위 작곡가의 저작권 수익으로 산 그렇죠. 땅 보고서를 읽고 계십니다. 이야. 아니, 그리고 멤버들과의 케미가 뭐 밥이는 나를 징그러운 놈이라고. 징그러운 놈. 징그러운 놈. 네, 이건 맞는 것 같아. 정확해요? 네, 정확해요. 아, 좀 하지 말아요. 너무 만져요. 아, 스킨십이 있구나. 네, 시청자 이렇게. 아이고, 참. 이렇게. 진짜. 귀여워. 귀여워. 이런 걸 또 제일 싫어하고 제일 리액션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리액션을 네. 해주니까. 그럼 또 스킨십이 되게 많아요. 희아이 우리 김한빈이었고 네. 그 다음엔 브로맨스의 그 공통점은 악필이다 그랬는데 우리 바비 한번 바비. 넘어가 볼게요. 바비. 그래, 바비. 얼마나 악필인데 그래. 자. 바비 까먹고 진짜. 희아이도 이 정도였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누가 대끼리 했지? 이거 둘 중에 한 명이 썼네. 둘 중에 하나야. 비슷하네. 와 진짜 똑같다. 이거 운명이야. 푸시거와 네. 멍충이. 이거 언제부터 달린 푸시거예요? 되고 싶습니다. 멍충이. 멍충이가 아, 좀 안 하면은 좀 멍충이가 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듯이. 그렇지. 생각을 좀 안 하면은 멍충이가 되면. 아니 멋진 말인데. 아니 그리고 멤버들과의 케미가 지금. 김진아 나를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그러니까 모든 멤버들이 바비를 멋지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지금 쭉 가는데 나에게 너무 형식적이야. 나에게 김진아는 작은 거인이다. 나에게 송윤영은 요리사이다. 요리사. 우와 진짜 1차원이다. 나에게 비아이는 리더다. 생각 안 했네. 나에게 김동혁은 동생. 김진아는 동생 2. 정찬은 동생 쓰리. 야 멍충이다. 야 멍충이다. 멍충이다. 아니 그러면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비아이 정도 비아이는 되게 좀 멋있게 쓴다고 했어요. 뭐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비아이는 멋있게 쓴 거다. 네. 어 리더 동생 1, 2, 3 요리사 작은 거. 아 요리사 요리를 맨날 하시나봐요. 아 좋아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바빠서 못 하고 있는데 네.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요리 뭐예요? 최근에 만들어준 거 있잖아요. 뭐였죠? 토스트. 토스트. 네. 맛있었죠. 진짜 맛있었죠. 맛있었죠. 근데 프렌치 토스트예요, 아니면 뭐. 근데 일단 퀄리티는 수제버거예요. 아, 수제버거. 네, 그 수제버거의 그 빵이 네. 제가 네 군데를 이제 슈퍼마켓에 돌아다니는데 없더라고요. 토스트를 대신해서 이제 수제버거 느낌으로. 패티도 다. 뭐, 아니요, 밥이만. 왜 밥이만? 잘 나가는 사람만 챙겨줘요. 그게 아니라. 다 맞는데. 아니, 설마. 지금 밥이만. 내가 양식 방송 물량으로 뭔가 어느 정도 있다 하면서 아마 이렇게 이거 왜 그때 너도 먹었잖아 같이 먹었어요 저는 내가 뒤에 가서 이렇게 뭐하나 하면 그때 보고 얼른 사러 먹어요 맞아요. 너무 웃긴다. 네. 아니 그리고 들은 정보에 의하면 원래는 이제 바비랑 준혜 씨가 이제 팀에서 제일 어색했는데 최근에는 풀렸어요? 지금도 일부러 멀리 앉은 거 아니에요? 제일 멀리 앉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네. 계속 저희가 이제 막 서로 진짜 어색했을 때는 네. 서로 막 장난치게 하고 이제 막 서로 뽀뽀하게 하고 하면서 아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멤버들이? 그게 하게 되면서 이제 둘이 좀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아, 그러면서 좀 풀렸는데 새롭게 이제 어색한 멤버 탄생했어요. 누구? 뭐지? 준혜 앤 찬우. 준혜랑 찬우? 왜? 이게 애매한 게 이렇게 같이 그냥 얘기할 때는 어색하지 않는데 콘서트에서 한번 커플 댄스를 춰어요. 근데 춤을 추려니까 진짜 어색하더라고. 근데 이날 콘서트 끝나고 진한이 형한테 너무 어색했다고 찬우랑 죽을 뻔했다고. 나도 있었어 그 자리. 난 얘기 그 자리 있었어. 근데 무대 아니고도 둘이 내가 봤을 때 어색해. 아 정말로? 그러면 두 분 서로 한번 마주봐 주세요. 여기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막 어색하지 않아? 아 그렇게 안 어색해. 옛날에 막 그렇게 막 바비 형이랑 아 이렇게 도와주네. 아 역시 리더. 이렇게 도와주네요. 네. 바비 형이랑 할 때처럼 막 그런 느낌 아니에요? 자. 네.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너무 그렇게 하면 더 어색해져. 아, 이건 다 거쳐서 나 비아이가 아이콘 쪽에서는 MC예요. 나이는 동갑인가? 네, 동갑이다 보니까 더 어색한 거죠. 아, 그래요? 네. 동갑. 가리자마자 눈빛을 딱 10초. 그러면은 뭐. 자, 10초 나. 눈 버티면 어색한 거예요? 자, 눈, 약간 눈 회피하고는 동공 흔드는 거. 누구나 어색하죠. 이거 누구나 어색하죠. 왜 어색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너. 야, 범티브 하다. 코 봐. 코, 코, 코 봤어. 코 봤어, 코 봤어. 야, 중앙을 봐, 코. 아니, 보니까 찬우가 더 어색한 것 같은데? 찬우가 그렇죠. 어색하네. 아니, 어떡해. 제 눈빛보다 찬우 눈빛이 더 흔들려요. 진짜 아니, 진정한 브로맨스 보여드릴게요. 바비, 비아이 나와주세요. 아니, 저도 어색한데, 이거. 부담스러워.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또 별로 안 친해. 아니, 부담스러워. 아니, 해봐. 해봐. 아, 얘는 해봐. 바비, 비아이. 해봐. 한번 해보자. 이거는 솔직히 일방적인 거죠. 항상 방 보고 비아이가 공격이고, 바비가 잠깐만요. 더 가까이 와, 더 가까이. 어, 저기 봐봐요. 눈 봐. 수비 표정 보고 싶다, 수비 표정. 내 눈동자에서 형의 모습을 봐야 돼. 둘, 셋. 둘, 셋. 왜 이렇게 초롱초롱하냐? 왜 이렇게 초롱초롱하냐? 아, 하지 말아야. 아, 야, 눈 똑바로 떠. 내 눈동자에서 형의 모습을 보라고. 아, 보이는데 눈 똑바로 떠. 그윽하게 뜨죠. 그래, 그래, 그래. 난 형 눈동자에서 내 모습 보고 있단 말이야. 아, 나도 보여. 보이지? 위축되지 마. 위축되지 마. 쫄아. 야, 지금 아, 정말 등이 접혔어. 바비는 등이 이렇게 접혔어요. 등이 날개. 아, 야, 이게 어렵네요. 아, 나 오늘 브로맨스 시나리오에서 아이콘의 커플 댄스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코닉 감독님들께서 딱 맞는 시나리오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독님! 아이콘 오빠들, 콘서트에서 쳤던 커플 댄스를 주간 아이돌에서 보여주세요. 네. 사실 우리도 이런 거 요청하기가 그러니까. 좀 민망한데 네. 부탁을 하신 거니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찬호준의 커플 댄스 보여주세요. 어색함이 있어요. 마지막에 네. 아니 이거 할 때보다 몰래 보는 게 더 더 심쿵스럽네. 설렌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브로맨스 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 와,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이번 세 번째 시나리오 바로 학원 청춘물입니다. 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아이콘 멤버 중에 학원 청춘물 영화 주인공으로 캐스팅될 법한 멤버들의 보고서를. 네. 자, 첫 번째 학원 청춘물 주인공은요, 바로 아이콘의 프린스 송윤혐. 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예. 혈액형에서 빵 터졌어요. 네. 왜요? 이런 거로 처음 시도를 한 거예요. 네. A형 중에 호감형. 네. 와우. 왜 A형 중에 호감형? 윤형 형이 네. 처음 IG 들어왔을 때 네? 했던 개그예요. 아. 내가 정말. 첫 개그에 내가 터진 거야? 형은 혈액형이 뭐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다른데 나는 송윤형. 나는 송윤형. 아. 아재 개그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걸 웃어줬는데. 아재 개그가 아니라 선사시대 개그죠. 아재 개그가 아니라 선사시대 개그죠. 선사 개그. 고인동 개그, 고인동 개그. 또 했어. A형 중에 호감형. 이거 그냥 개그로. 개그는 아니었고요. 살짝 네. 고양이그. 살짝 네. 고양이그. 차에 좀 가있어. 나가서 나가서 세수하고 와. 차에 좀 가있어. 나가서 세수하고 와줘. 근데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없네. 개그. 이거는 몇 살이야? 고양이 그. 머리 좋네. 딱 이상민 씨. 이상민 씨랑 둘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야. 이상민 씨 진짜 거의. 지금 몇 시야?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요?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아, 또 하나 받아쳐야죠.
또 순발력은 약해. 순발력이 약해. 또 순발력은 약해. 순발력이 약해. 그러니까 되게 A형 중에 호감형도 엄청나게. 최악이네, 최악이네. 저거 한 일주일 준비했어요. 아, 일주일 준비했어요? 한 일주일 준비했어요. 고민했어요. 네.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이다. 자, 그리고 멤버들과의 케미가. 바비는 날 어색하다? 왜 여기도 어색해? 야, 진짜. 너 왜 그러니, 나한테? 아, 근데, 아, 저, 아까 바비가 비아이를 어색하듯이, 네. 살짝 저도 얘가 너무 저한테 들이대요. 들이댄다고? 네. 얘가 얘한테 들이대는데, 얘는 저한테 들이대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아, 부담스러워? 그럼 바비가 막 스킨십하고 그래요? 네. 나는 다 해. 얘 엉덩이 형 아니고 네 엉덩이 형 아니고 제 엉덩이 너. 왜 내 엉덩이는 안 만져? 왜 내 엉덩이는 안 만져? 너는 내가 아까 뭐냐면요. 이리 와봐. 엉덩이 이렇게 만지면. 왜 만져? 돼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놀러, 이런 거. 엉덩이 이렇게 만지면은. 네. 엉덩이 이렇게 만지면은. 아, 이게 뭐야? 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지 말라고. 아, 이게 뭐야? 비아니 신이네, 신이야. 진짜 스피지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콘의 50가지 그림자라고. 아이콘의 50가지 그림자라고.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게 나에게 비아이는 지킬앤 하이드잖아. 아, 지킬앤 하이드. 평소에는 정말 덧없는 동생 같거든요. 아, 근데 이제 연습할 때나 녹음할 때가 들어가면 정말 딴 사람입니다. 칼이지. 네, 칼이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아, 진짜로? 네. 비아이는 절대 춤출 때 춤을 추지 않아요. 그럼요. 듣고 싶어요. 계속 저희 이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얘기인가? 네, 대안이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주고 저희를 이제 맞추고 네, 안무 맞추죠. 마지막 네. 관찰. 그래. 그럼 누군가는 너를 왜 안 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멤버들 사이에서 춤을 제일 잘 춰요. 그것도 제가 잘 춰요. 근데 마지막에 한번 출 때 틀린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출 때 정말 사활을 걸고 싶어요. 죽으린다 해서. 멤버들이 말아야지. 처음에는 혼자서 여섯 명을 보잖아요. 마지막에 한 명만 걸려봐라 아주 그냥. 걸려봐라. 거울로 온통 다 비하인 걸 보고 아, 그러면 작업에서는 뭐 지킬앤 하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리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학원 청춘물. 다음 주인공은 햇살 동혁. 네. 아, 동혁이. 햇살 동혁이가 별명이 동동이. 네. 동동이. 동동이고요. 실제 제 별명이자 이름입니다. 아, 동, 예? 본명이 김동동이었어요. 어릴 때? 네.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아직도 애칭으로도 불리고 집에서 몇 살 때까지 동동이였어요? 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딱 직전까지. 진짜?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혼날 때 김동동 너 앞으로 나와봐. 이러면 이래. 김동동 너 앞으로 나와봐. 이러면 이래. 너무 힘들다. 네. 김동동 너 앞으로 나와봐. 네. 약간 애매하니까. 김동혁으로. 네. 아, 아까부터. 너무 좋은데, 동동이. 나의 수식어는 사랑둥이. 제가 또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이 많긴해요 동네. 사랑이 많아요. 네.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또 한 사랑둥이 합니다. 네. 사랑둥이구나. 아니, 그리고 약점이. 약점이 뭐지? 이런 건 이제 멤버들한테 물어봐야죠. 네. 동혁이가 약점이 많은데 네. 그걸 건드리면 아, 안 돼요. 안 돼요. 화를 내서 시한폭탄. 시한폭탄이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밌는 얘기를 이제 멤버들 폭로를 할 수 있지만 네. 동혁이가 하는 폭로는 기사거리예요. 어떻게 주간 아이돌 한번 시청률 만들어 볼까요? 아, 좋아. 너 말을 시도하는 사람이 말처럼 얘기하고 있어. 우리 친구는 안 했잖아, 동혁아. 네. 약간 숨어있는 강자. 네. 그냥 그 정도. 네. 아,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재밌다. 약점 그게 없어졌습니다. 무엇이지? 약점 없어 그게 뭐지?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재능이 춤이고 내 맵을 봐도 댄스예요. 와우. 댄스, 와우. 아, 근데 복면가와 진현 씨가 거기서 복면을 쓰고 미국춤. 멤버들 다 봤어요? 도혁 씨 봤어요? 아, 네, 봤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느낌상 진원이 아이콘에서는 약간 우직한 형, 또 약간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 약간 요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니, 저 진아 형한테 되게 오해하고 계신 분 되게 많은데. 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 아, 전혀 아니에요. 진짜로? 아, UFC 카리스마야? 아, UFC 카리스마. 카리스마도 아니야. 카리스마도 아니야. 그냥 거칠어요. 아, 거칠다. 아, 상남자구나. 이거 봐, 이거 봐. 아, 눈빛. 이거 나왔어요. 아니, 근데 메인 댄서로서 진한 씨의 미국 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좀 철이 지난 미국 춤이 아닌가. 아, 좀 철이 지났다.
동혁이가 그러면 그런 거야. 갓. 아니 철이 지난 미국 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진아 씨? 철이 지났대는데? 완전 오래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가봐야지. 2018 SS 버전으로 가고 동혁 FW 버전으로 가죠. 아, 네. 네. 자, 진아는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저요, 이런 거 섹시한 거 좋아해요. 음악 주세요. 동혁, 에휴, 약간 이런 표정인데. SS라고 얘기했잖아요. SS, 서머 버전. 스프링 서머이기 때문에 네. 날씨가 더워서 약간 좀 섹시합니다. 네. FW는 이제 좀 따뜻하고 멋있게. 네. 멋있게. 그쵸. 음악 드릴까요? 가볼게요. 네, 주세요. 됐어? 붙여야 돼? 내가 너무 갑자기 너무 막 던졌네, 내가. 너가 그렇게 말해서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야. 한번 해봐라. 아, 진한이 눈 야. 바뀌었다. 눈 바뀌었어. 음악 주세요. 뭐라고? 너가 더 서머인데? 아, 진짜 너 같은데? 못하겠어. 브라질이야. 네. 추울수록 더 따뜻해져야 돼.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막내 오타 찬우입니다. 네? 일단 찬우가 네. 개인 채널을 너튜브에서 아, 그렇죠. 오픈을 했죠. 그렇습니다. 아, 박수해야 돼요. 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은근 가슴에 불이 있어. 아, 열정이 있고. 어떤 거예요? 네? 채널에서? 아직 지금 오픈한 지 한 5, 6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막 찾아가고 있는데 네. 제가 진짜 재밌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주로 뭐 어떤 콘텐츠를 좀 밀고 있어요? 게임도 하고 인터넷 게임도 하고 네? 해외 탐방. 아, 해외 탐방. 해외 탐방도 하고 뭐 먹방도 하고. 아, 그럼 원래 그 너튜브나 이런 자기 채널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를 유도를 하잖아요. 네. 본인만의 시그니처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제가 초짜 유튜버라서 약간 어색해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그래. 이러다 구독 확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진짜. 여기에 잘 나오면 이거 갖다 쓰면 돼. 이거 갖다 써서 갖다 쓰면 되지. 괜찮을까요? 이거 갖다 쓰면 돼. 좋은 방법이다. 응?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아, 유드릭이 생각할 때 조금 더 많이 좀 그렇죠. 이런 게 네. 근데 뭐 이제 찬우 씨를 좋아하는 그 팬들만의 그게 있겠지만 좀 세게 해야 돼. 아. 세게 해야 돼. 이게 한 5개 정도 들어가거든 이 사이사이에. 네? 네. 그렇지. 갑자기 나와야 돼.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어떻게 가끔 뜬금없이 씨 나온다니까? 뜬금없이 나온다. 알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볼까?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야, 대박이다. 100만 나온다 이거. 네. 이거 하면 진짜 구독 올라간다 이제. 아, 진짜로? 안 누르면 혼날 것 같네. 그럼 구독한다니까. 구독한다니까. 흥! 놀라서. 인기 있는 채널들 보면 진짜 그래. 갑자기 나오거든요. 대단하시다. 뜬금포로, 뜬금포로. 유재윤 씨 버전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난데없이 태어난 거죠. 네. 네, 네. 제가 지금 아카사카 기름라면 집에 와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일단은 우리 네. 찬우의 셀프 보고서. 네. 초식어가 막내 온타. 막내 온타. 그죠. 저는 앞 내일을 보고 살지 않아요. 일단 질러 보고. 네. 잘못되면 혼나면 되니까. 혼난 적 있어요 혹시? 아 너무 많죠. 매일 혼나죠.
혼나면 근데 받아들여요? 아 받아 바로 수긍해요. 아 수긍하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일적으로 혼나는 거면은 바로 아 죄송합니다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방금 찬우가 말한 게 일적으로 혼날 때는 바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요? 이제 제 사생활로 지적을 한다면은 살짝 이제 의구심이 들어요. 어. 왜 나를 혼내지? 어. 근데 그게 제가 표정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어. 그래서 눈이 한 두 배로 더 커져요. 네. 아 억울하거나 약간. 아 이 눈이라고? 이거야? 혼나는데? 와,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아, 알지. 아니, 이 말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왜 내 삶에? 형은 잘 살고 계십니까? 어. 이제 입이랑 눈이랑 따로 노는 거죠. 입은 아, 죄송해요. 잠깐만! 어. 진한이가 제일 많이 당했나 봐. 야, 진한이 여기 제일 많이 당했어요. 제일 많이 혼내요, 저 채널을. 아. 제일 많이 아니, 혼내고. 진한이 형한테는 사생활을 지적을 많이 받아요. 너 자꾸 이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아. 사실 제가 100% 이해하면 아 진짜 형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데 아. 약간 어? 자기도 하면서? 약간 자기도 하면서? 약간 이런 기분이 있으면은 그냥 미안해 아. 같이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아, 어떤 일로 아이고야. 제가 되게 화가 난 거예요. 진한이가? 제 친구에 대한 뭐 얘기를 이렇게 막 하다가 약간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딱 했어요. 한마디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이 눈이 나온 거죠. 근데 이때는 제가 진짜 왜요? 제가 잘못한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요? 몰랐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진짜 치킨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던지고 싶었어요. 저는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따지려고 그랬는데 나 젓가락을 너무 무섭게 들고 있더라고, 나무젓가락. 진짜. 공포심 되게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 한번 말해봐 그랬는데 바로 사과했죠. 아니 내일이 없다면서요. 내일이 없는데 겁은 있네. 그렇죠, 겁은 좀 많아요. 내일도 없는데 겁은 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여워요. 진짜 막내탑이다. 내일 없어. 내일이 뭐야. 내일 없어. 찬우는 미운데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게 막내의 매력인 거죠. 막내의 매력이죠. 예. 마지막 아이콘 시나리오는 바로 기다리셨죠? 네, 너무 기다렸어요. 바로 19금 청불 신입니다. 네. 이번 신의 주인공은 바로 치명적인 섹시함을 가진 두 남자입니다. 준혜와 진한. 네. 네. 뿌리부터 요정 뿌요 진한이 한번 갑니다. 네. 진한이 예 수식어가 섹시보이. 섹시보이. 이거 누가 지어준 거예요? 그냥 자기 입으로 한 거예요. 네. 본인 입으로. 거의 준혜와 전 다 그냥 저희끼리만. 아 그리고 택견. 택견을? 택견을 어릴 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못 하고. 그래도 몸에 익지 했어요? 않아 그리고? 택견 그래도 한 2년 가량 한 거 같아요. 진짜? 그러면 몸에 익었네. 네. 오 멋있다. 아니 거기 고수를 찾아서 그거 알죠? 예법, 예법이요? 손날 돕기. 거기 1등 하는 사람이 택견이잖아. 맞아요. 그거 실제 있는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입크의 끝까지는 되지 않아요? 네, 그냥 기본 스텝이랑 발차기. 이 택견이 되게 멋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막 바람처럼 훅. 유하게 가다가 팍 치는 거잖아요. 이크, 에크, 이크, 이크, 에크. 너무 섹시한데?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이크. 이크. 이게 호흡이 완전 그거잖아. 가다가 구독, 좋아요! 그거예요. 딱 호흡이야. 나도 지난해 한번 도와줘. 이크! 아, 잘 올라간다. 네, 이게 택견에 있는 발차기인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차는 겁니다. 아, 이걸 틀어서? 그렇죠. 택견도 그러면 이렇게 대련해요? 대련하나? 대련합니다. 대련해요. 가위층이 보여줘요, 그거. 가위층이 근데 이거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해볼게. 오. 이렇게 막고 있더라고. 가다가 빡! 빡! 아, 괜찮아요. 아, 이거야, 이거야. 팔이 안 이거야, 이거야. 맞단 말이야, 이거야. 하면서 뛰어나가지, 그냥. 그치? 얼파져가지고. 아니, 그리고 탐나는 타멤버 앤 컨셉. 바비를 얘기했어요. 안무를 자기식으로 바꿔버리는 패기. 아, 바비가 그걸 네. 잘해요. 자기만의 그 색깔이 있는 거죠? 자기식으로 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대충 쳐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만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 이제 뭐야, 저희 뭘요? 죽겠다 노래가 아, 있잖아요. 죽겠다. 거기서 후렴 부분에 춤을 추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 나다 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바비가 그걸 자기 스타일로 바꿨더라고요. 어떻게 바꾼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아, 이게 그러니까 목이랑 이게 되게 섬세하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나나나나 아, 이건 좀 그렇다. 아니, 네, 그걸 되게 멋있게 하면 되게 하더라고요. 멋있게 한다고? 그리고 하나 더 했어요. 아, 뭐, 뭐. 여섯 명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네. 치우겠다 하면서 팔을 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치우겠다 혼자서 한 명이 바비 형이 죽겠다 하나가 비 형이 꼬송이 꼬송이 하나 누가 해놨네 해왔어요 꼬송이 해야 되는데 어.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그래 이것도 이제 이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이제 네. 다 약식이네 약식이 약식으로 하네 어. 아니, 저는 그 관객분들 보는 게 더 중요해가지고 어. 그래서 춤을 추는 어. 걸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좋은 핑계였어요 이게 굉장히 제가 억울한 게 같이 똑같은 안무를 추잖아요. 동작이 화려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시선을 뺏겨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만 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만 보지. 이별길 할 때 이렇게 뛰어나가세요. 이렇게. 네. 그걸 차놓고, 뛰어! 이거 그냥 음방에서 해버려요. 음방에서 그냥. 야, 대화장 파티다, 그거 진짜. 혼자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안무 일부 일찍 꼭 한번 보자. 한번 하자. 어, 내가 5만 원 주세요. 한번 볼까? 그러면 1위 공략으로 가자. 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1위 공략 좋아요. 이건 진짜 걸게 걸게요. 어, 걸어? 여기서 가는 거네. 네. 여기서 내가 장난이야? 무대는 재밌게 하는 거야. BI 못 이겨. 말썽으로 BI 못 이겨. 아.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섹시가이 치명 준혜의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구수성과. 구수성과. 나의 수식어. 왜 구수성이에요? 아 이게 팬분들이 붙여주셨는데 네. 이게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때부터 아. 제가 항상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나는 왜 서바이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진짜 회장님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 막 막 그 항상 분노에 그 자격지심에 차 있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나름 1등으로 이렇게 팀에 뽑히고 팀 멤버로 막 이래가지고 팬들이 이제 아 진짜 구수성가라고 네, 자기가 노력한 거에 뭔가 결실을 맺으니까 멋있다 뭐 구수성가 뭐 이러더라고. 구수성가 그리고 별명이 섹시가이. 섹시가이. 섹시가이로 거듭났어요. 그렇죠. 드디어 19금 청불 버전 아이콘 시나리오를 완성할 때가 왔습니다. 자, 아이콘에서 치명 섹시를 맡은 두 사람 준혜 씨와 진환 씨를 위한 아이코닉 감독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도착했습니다. 다 함께 불러보죠. 하나 둘 셋. 감독님. 아이콘이 또한 섹시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콘 내 최고 섹시킹을 사아주세요. 섹시하면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아이콘의 섹시 아이콘은 바로 김진환. 그리고 구준해. 구준해, 김진환. 구가나가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역대급 애교성. 이제 네. 오빠야가 바뀌고 내꼬해라는 네. 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네. 이 내꼬해는 오마이걸 효정 씨가 정말로 주가나 애교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 근데 섹시가일 찾는 건데 왜 애교성을? 아, 여기 개인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조용해. 일단 네, 요거 예시 영상이 있습니다. 예시 영상. 어. 예시 영상 보여주세요. 나고 해도 돼. 내꺼 나고 해도 돼. 우리들만한 애칭이 필요해. 자기. 여보. 네.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 아이, 뭐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봅시다. 아, 우리 비하이. 지금 보셨던 저 영상처럼 저 귀여운 버전을 네. 섹시로. 아. 섹시 버전으로 가면 돼요. 일단 섹시 아이콘으로 뽑히신 한 분께는요. 주관아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선물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비 컬러 좋아요? 좋아하십니까? 우리 둘만 할 때 의미 뭐지? 좋아하십니까? 우리 둘만 할 때 의미 뭐지? 우리 둘만 할 때 의미 뭐지? 우리 둘만 할 때 의미 뭐지? 필요해?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자, 먼저 그렇다면 우리 진환이 형부터 가죠. 아 그래, 섹시하면 진환이지. 치명적인 진환 나옵니다. 진환. 김진환 나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본인이 섹시하게 해주세요. 네. 네.
갑자기 다 찍었어. 미안해. 아, 좋아 좋아 좋아. 선물이라서.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뮤직 큐. 뮤직 큐. 라고 해도 돼. 나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My baby. Darling, darling. 야, 아 말고 오늘부터 해. 오늘부터 해. 오늘부터 해. 내 거를 빠뜨리셨잖아요. 오늘부터 내 거 해. 오늘부터 해? 뭘 해? 그 연인의 계사입니다. 아, 계사. 일단 저한테 개인적으로 1입니다. 아니, 멋있게 잘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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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잘했어. 마음에 들어. 자, 준의 걸음걸이부터 지금 섹시해요. 아, 준의. 아. 뮤직 큐. 뮤직 큐.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자기 키스할까? 야 말고 오늘부터 내 거 해 키스할까? 많이 다르셨어 다른 섹시함을 보여줬습니다 키스할까 좋았어 아 지금 동혁이 조금 욕심이 보이는데? 저요? 어? 동혁이 네. 가자 가자 갑자기? 한번 가보자 가자. 개사의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방송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 아, 좋아 오. 벌써 1등이야 내 스타일이야 Are you ladies? 오. Turn the music on 야 라고 해도 돼 그냥 키스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장소가 필요해 아, 또 불 끌래? 불 끌래? 야 말고 오늘부터 내 거에 완전 개선했네 완전 개선했네 야 초등학생들이 이거는 초등학생 답지 못했다 봅니다 아니 문제를 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웃겨 자, 자 이제 1등을 선택을 하셔야 1등 됩니다 해야죠. 자 아이콘의 섹시 킹은 누굴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진한! 아, 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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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진한! 아, 진한! 자, 우와, 리미티드 에디션 들어옵니다. 우와. 오, 같이 들어, 같이. 뭐야, 이게? 오, 뭐 무거운가 봐요. 자, 리미티드 에디션. 김진환 씨에게 드립니다. 주간 아이돌 리미티드 에디션. 진해요. 네. 최근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잘 잡아, 잘 잡아. 아래, 아래, 하체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뉴 버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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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케이. 자, 이제 열어서 확인해보시고. 너무 가벼우니까. 자! 뭐야? 뭐지? 짜잔! 짜잔! 주간 아이돌 담요예요! 너무 좋은데요? 아, 이길 걸. 이게 근데 섹시랑 뭔 상관이죠? 너무 섹시하니까 좀 덥고 다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이비 색깔. 아, 야, 멋있다. 멋있다. 와, 와. 주간을 우리와 함께 한 건 처음이잖아요. 네. 어떠셨는지. 아, 일단은 오늘 MC 형님 누나가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재밌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간만에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신곡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고 더 자주자주 앞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항상 이 주간화에서 뭔가 그래도 저희가 하나를 성공을 했잖아요. 네. 랜덤 플레이트에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안 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안 할 거예요. 아, 난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도 기대하게 돼, 자꾸. 나 자꾸 기다리게 언제 할까 막 기다리게 돼. 일단 저도 이제 좀 새로운 시스템에 네. 주간 아이돌 그쵸. 좀 해봤는데 프레시하고 재밌고 네, 또 누나가 또 이제 저희를 잘 아시니까 또 잘 챙겨주시고 또 프레시한 그 방식으로 이렇게 저희를 대해주셔서 네. 네, 저희도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웃고 떠지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상민이 오빠는 고맙네. 그럼 상민이 오빠는 못 끼시더라고요, 잘. 네,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아, 땡큐. 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너무 웃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참 웃다가 갑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했어. 네.
정이 가나 결국엔 죽어라. 구독 좋아요. 있는 것처럼 오, 언니들도 오케이. 함께 쪼개버리자. 예? 아 자리가 좋아. 방금까지 공주 만났는데. 앞으로 금주의 팬티끌 세븐스타이 금주의 아이돌 위키비키 고생 끝. 꽃길 시작한 프로미스나인에게 꽃길 시작한 위키비키에게 입덕하실 준비가 되었다면 10월 17일 수요일 저녁 5시 주간 산다는 건 그 얼마나 무기력한 외로움일까. 그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진다는 건 또 어떤 순간보다 잔인한 아픔인가.